이진우 소장과 함께 시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좋죠? 좋네요. 미국 증시 보면? 미국 증시 좋고. 지금 뭐 중국이나 홍콩에 뭐가 있어서 저렇게 오르나요? 뭐 뉴스 나왔나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항셍 지수가 일단 다시 한번 1%대의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움직임을 좀 많이 감지하고 계시는데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과연 왜 그런지 요거 한번 정돈을 해보고 사실 지난주에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미국 증시가 막혀요. 네. 막혔는데 우리 증시는 안 내려요. 예. 그런데 또 올라요. 근데 또 안 올라요. 그런 좀 막힌 움직임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는 좀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신고가 경신 그리고 우리 증시와의 관계 과연 미국 증시를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기에는 또 중국 쪽이 조금 부담이 걸리고 항생이라든가 중국이 좀 걸리고 마음이 걸리긴 하는데 네.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예. 예. 지금 이 사진이 지난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인데 지금 여기 류허 부총리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제 신났습니다. 그날 이제 이른바 1단계 딜이 완성됐다 이런 상황이었죠. 옆에 굉장히 좀 분주하고 지금 막 방송사 카메라하고 막 마이크가 막 들이닥친 이런 상황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달이 더 넘었잖아요. 한 달이 그렇죠. 더 넘었는데 지금 디테일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레리 커덜러가 어쨌거나 협상 이루어질 것 같다 했고 그 다음 날은 윌브로스가 표현을 갖다가 십중팔구 될 거다. 물론 악마는 디테일이 있고 협상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다 그렇죠, 말은 했으나 그렇죠. 예. 그러나 십중팔구 될 거야. 거의 지금 무슨 거의 전재산 몰빵해놓고 주식에 장 빠질까봐 이렇게 막 전전긍긍 이렇게 뭐라도 아무 사이트에나 막 아무 말 대잔치 올리는 사람들처럼 느낌이 트럼프 대통령 주식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부사항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것 때문 아닐까요? 지난주에 나왔던 그 한국경제 기사 중에 참 제가 재밌게 읽고 한번 올려드립니다. 돌아온 글로벌 양적 완화, 뉴노멀인가 시스템 붕괴인가 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자, 지금 뭐 이 금리 상황 아시고 연준 지금 1.5에서 1.75, 상단 1.75, 우리 1.25, 50bp 차이. 우리가 미국보다 더 낮은지 깨댔고 유로존 제로. 뭐 예측 금리는 마이너스 0.5입니다만 일본 마이너스 0.1. 이걸 갖다 요즘 이제 일본의 그거로 보고 있죠. 이 기사 중에 이 칼럼 중에 돌아온 양적 완화 시즌이 더 주목받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비기축통화국 으로까지 정책이 확산될 가능성. 그래서 블룸버그가 언급한 나라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이 트리오입니다. 우리가 1.25고 뉴질랜드 1%고 호주 0.75예요. 그래서 이들의 성장률 부진은 더 심하되 양적 완화 채택이 유력하다. 어쨌거나 돈 많이 풀리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무진장 네. 풀리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칼럼에서 그때 이 칼럼에 나와 있는 표를 또 한번 봅니다. 우리 이제 역사가 돼버렸는데요. 숫자 한번 보시죠. QE1,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조 6,500억 달러 모기지 채권 및 연방기관 채권, 1조 3,500억 달러 장기국채 3,000억 달러, 그 다음에 QE2, 6,000억 달러 국채 사는 거 매월 750억 달러씩 그랬던 기억나네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가지고 뭐 단기 팔고 장기 사고 3단계 QE3까지 해가지고 4조 5,000억 달러. 오, 이 정도였나 싶네요. 지금 예. 얼추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돈이? 숫자가 세지지가 않네. 네. 22가 한 것도 보세요. 뭐 시큐리티 마켓 프로그램이라 해가 S&P 그리스 등 구제금융국 국채 한 2,088억 유로 매입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LTRO 1, 2 해가지고 뭐 4,800억 이런 상황. 그리고 결국은 2015년에 22도 양적 완화 갔었죠. 2조 6천억 유로. 뭐 회사채까지 사주고 그랬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와중에 참 물가 오르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그러게요. 이 와중에 네. 물가 오르는 게 신기할 뿐인데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어쨌거나 이 선까지 머리를 닿을 때까지는 더 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때까지는 지지선이었는데 이때 깨지고 나서는 이제는 여기가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무뎌지나 했던 게 지난 금요일날 훌쩍 올라버렸어요. 훌쩍 올라버렸습니다. JP모가는 이 무렵에 4월 이 무렵에는 3천 간다 했다가 3천 올라서고 나서 결국 7월달에 8월달 8월 1일날 트럼프 대통령 트윗 나오기 전에 7월 중순에 3,200 갑니다 했는데 8월달 9월달에 그 난리를 치고도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3,120까지 왔으니 3,200 남은 기간 갈라면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올해 안에도 갈 수 있는 네, 지금 이제 올해 전망이에요. 네네. 올해 전망을 3,200으로 올렸다. JP모건 제일 불리시하게 보는 기관이죠. 뭐 조금 큰 그림으로 위클리로 보더라도 이 고점끼리 연결한 선 올라섰고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이 너무 이격도가 크다는 거. 이 주가하고 이제 전환선 기준선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멀다면 또 이렇게 좁혀져야 되는 시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켓워치의 이 기사 5월 4일입니다. 5월 4일날 지금 두 개의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는. 첫째는 Fear of Meltdown. 이러다가 완전히 주저앉는 거 아니야? 붕괴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두려움과 Fear of Missing Out. 이른바 FOMO죠. 이게 외신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때 나온 그 기사에 나온 일이 사진이고 FOMO는 구글링을 하시다 보면 주로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Hey, wait for me. 나 기다려줘 하면서 지금 버스가 지금 만들어 날아가고 더 간다는 거죠. 예. FOMO가. 야, 이건 나만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FOMO, 재밌는 만화가에서 하나 더 가져와 봅니다. 네. 이 빨간 여기 동그라미 얼굴이 야, 이 줄 뭐지? 뭔 일이야? 했더니만 여기 한 대. 야, 서둘러, 서둘러. My plumber. 우리 집에 수리 왔던 그 배관공이 말하기를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대. 배관공이란 단어를 또 골랐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YOLO, You only live once. 너 딱 한 번 살아. 뭐 이런 표현이기라도 하는데 자, 이 장. 그럼 5월 4일날 제시했다는 거예요. 마켓워치에서 이 무렵에 좀 포모 장세가 두려울 만도 했죠. 이 무렵이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와서 포모였나 싶었는데 뭐 웬걸 지금 이까지 왔으니까. 네. 지금도 다시 이제 월가에서는 포모냐 이게 이번 거 놓치면 안 된다 하는 마지막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가는 장이야 하는 말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계속 그리고 예. 이제 주말에 마켓워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참 좋은 건데 주가가 주식시장이 역사적 최고치를 계속 이렇게 세팅해 나가는 참 좋은 건데 그러나 그게 경제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야. 이러면서 이 사진 하나 올려놓네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멜라니아 여사 여기 엄지척은 이제 주가 잘 올라간다고 하는 엄지척.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말 나왔던 리테일 세일즈 같은 소매 판매가 사실 뭐 그렇게 내용을 까보면 좋은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오늘 아침 CNBC 홍콩 경찰 실탄 쏜다. 예? 네. 만약 시위대가 계속해서 리슬 웨폰 옛날 그 뭡니까 멜 깁슨 영화 제목이기도 했지만 네, 네. 이런 치명적인 어떤 무기를 계속해서 뭐 실탄도 한다 이런 하고 이렇게 뉴욕장 끝나고 나서 블룸버그 들어가면 요즘은 연일 홍콩 기사가 제일 위에 옵니다. 막 두려워하는 거죠. 네네. 결국 뭐 대학에 저 경찰이 투입돼 있고 한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쪽이 기사 중에 보니까 뭐 바이든은 미친 게 아니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홍콩이 저렇게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 간다. 그러니 지금 이른바 포모인지 뭔지는 몰라도 아니면 금리가 낮아서 아니면 양적 완화로 돈 풀리기 때문에 등등 해서 지금 장이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너무 뜬금없이 올라서 그런지 우리 장이 지금 눌리죠. 눌리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괜히 대북 주문 움직이네. 오늘 아침부터 대북 주문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11시 30분 구간 다시 한번 재차 올라오거나 홍콩 증시가 조금 힘을 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홍콩 진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아침에도 인기 검색어에 홍콩 얘기가 예.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게 근데 예. 이제 이게 시장을 갖다가 누르는 요인이 못 된다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그렇게 말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이거 굉장히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하루도 안 돼서 다시 한번 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 계속 보자라는 분들도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화두를 던졌잖아요. 네. 사실 우리도 지난주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와 우리도 올랐다라고 만세 이랬는데 네, 예. 연중으로 보니까 미국 증시는 신고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저점에서 보면은 오른 게 없더라. 전고점 정도 돌파한 정도가 되더라. 예. 그리고 올라도 그 자리 내려도 그 자리 그런 움직임이 참 이상 오묘한 그런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더라. 그걸 말씀을 좀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예. 혹시 아시아 증시나 홍콩이나 중국 때문일까?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 소장님? 뭐 우리는 그겠죠. 어떤 거? 우리만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만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많아서 그런데 정책적 요인들이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뭐 말을 못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뭐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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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밖에 얘기를 좀 많이 차라리 이 얘기는 하고 합시다. 예, 예. 준비했으니까. 네. 네? 이거 네. 30초짜리 동영상 구글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나올 겁니다. 조 바이든 해서 이렇게 찾으시면 나오겠는데 바이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 위험한가 하면은 이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대통령 때문에 erratic, unstable president 이렇게 합니다. 디테일이 괜찮네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화면이 dictator, 독재자들하고 tyrants, 폭군들이 praised, 칭송을 받는. 이 화면 다음에 바로 얘기 나옵니다. 이 tyrant, 이 표현, 네로 같은 사람,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을 tyrant란 단어를 쓰는데 북한에서는 저 금기어죠. 물론 조 바이든은 예전부터 북한을 갖다가 굉장히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이 비판을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캠페인에 대선 캠프에서 광고용으로 올리다 보니까 바로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14일날 온갖 소리 다 했죠. 네. 그거는 차마 다 못 옮기겠습니다. 우리 뭐 얼마든지 기사 검색하시면은 조선중앙통신에서 뭐라고 네, 막말을 네, 쏟았는지는 네. 다 확인하실 텐데. 그래 놓으니까 이 그레엄 레저라는 친구가 무슨 뭐 케이블 TV 진행자인가 본데 올린 이글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을 하면서 이 표현 beaten to death with a stock 몽둥이로 패서 죽을 때까지 팬다는 이 얘기 rabbit dog 광견병 걸린 미친 개 여기다 대놓고 하는 얘기가 미스터 체어맨 김정은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 바이든은 maybe sleepy and very slow 대문자로 썼죠. 좀 졸리고 좀 궁뜨고 이렇게 느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미친 개는 아니야. 해서 이제 얼핏 좀 바이든을 딱 편드는 척 하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알죠. 이 두 번 죽이냐 싶은 생각이 네. 들죠. 그 다음에 실무시 내려갑니다. 사실 뭐 액츄얼리 그보단 좀 나 미친 개보단 좀 낫다는 얘기인데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유일한 사람이야.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빨리 행동해라. See you soon 이랬는데요. 그리고 협상 마무리 짓자. See you soon 해놓으니까 지금 오늘 또 그나마 만날 수도 있다. 그나마 이러면서. 이렇게 또 네. 소외받고 있던 대북주가 그나마 뭐 종목 따라 2-3%라도 꿈틀대는 그 정도입니다. 뭐든지 미국과 연결이 안 되는 게 없는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두 나라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근에는 사실 북미 간의 관계보다는 미중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더 김정은 어쨌거나 귀엽겠죠. 김정은이가 그냥 왜 자기 바이든을 갖다가 네. 전에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참 기특했던 게 바이든 아주 IQ가 낮아 뭐 이런 식으로 또 북한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또 바이든도 굉장히 또 트럼프를 자극했죠. 북한을 갖다가 굉장히 비판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하고 이제 그거 하면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은 뭐 러브레터 같은 거 주고받는 거 없을 거다. 독재자들하고 그때 뭐 러브레터 얘기도 했잖아요. 네, 사랑에 네. 빠졌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 하고 탄핵 전국도 뭐 또 이렇게
보조되고 하니까 또 이제 슬쩍 한번 던져보는 거죠. 제가 아까 제목을 그렇게 달았잖아요. 참 편하게 정치하는 트럼프. 그렇죠. 예. 뭐 자세하게 뭘 이렇게 파악하고 지금 미중 간의 실무 협상이 어느 정도 됐고 저쪽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보자 했을 때 북한 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매하라는 계산서는 준비됐어. 그거 없이 그냥 자꾸 봐서 뭐 할랜데 뭐 할 건데라는 이제 그게 나오는 거고 우리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결국 뭐 우리 정부나 대통령의 의중은 미 국방장관한테 확실하게 밝혀졌죠. 지소미아 우리 안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장은 나름대로 그걸 하는 거죠. 조금 우리가 현재 약간 눌릴 수 있는. 그리고 금요일 날 너무 많이 올랐어요. 뜬금없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수급적 부담은 해소가 됐다는데 이게 뭔지 하는 고민도 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예. 예. 이거 한번 보긴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호주 좀 공부 좀 했죠 지난주. 아니 호주 달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만약에 이게 이제 호주 달러 강세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호주 달러 강세에 네. 베팅을 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에 대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미중 간의 관계도 뭐 악화되기보다는 네.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본다는 베팅이 되겠는데 한번 호주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한 자료 먼저 보시면은 예, 예, 예. 최근 25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호주 정책금리 보세요. 지금은 현재 0.75%예요. 금년 들어서 한 3년 이렇게 동결했습니다. 한 3년 동결하다가 금년 들어서 6월 7월 두 번 연속 내리고 조금 있다가 10월 달에 내려서 현재 이 상황인데 0.75까지 왔어요. 그러니 뭐죠? 이때 미국하고 비슷하게 그린스펀 하던 시절처럼 쭉쭉쭉쭉 가다가 올리다가 금융위기 두드리 맞으면서 그냥 다들 금리 내리기 바빴고 아예 장기 추이를 한번 보실까요? 어마무시한 레이트입니다. 17, 16 뭐 이렇게 이러던 금리 시절도 있었단 얘기죠. 와, 그러다가 예.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고 자 이게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가느냐 마이너스보다도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호주, 뉴질랜드, 한국을 가지고 기축통화도 아닌 이 나라들에서 양적 완화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블룸버그 때문에 나온단 말이죠. 예. 예. 호주 달러 월간 차트 보시죠. 호주 달러도 유로 달러처럼 얘가 기준 통화입니다. 보시다시피 네네. 2002년부터 쭉 올라가는 호주 달러 강세 오지 그냥 그렇게 시장에서 얘기합니다만 글로벌 달러 약세 기간 금융위기 때 쿵 부러지는 거는 호주 달러의 약세 즉 위기 상황 발생 때는 달러 강 그런 의미고 또 이렇게 했다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선에서 많이 버티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게 지금 0.68이니까 예. 1호주 달러가 68센트예요. 미국 돈 1달러도 안 된다 이런 그런 이제 상황까지 왔죠. 얘가 1.10 요즘 우리가 익숙한 유로 시세 정도 하다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그럼 더 밀리느냐 양적 완화를 한다고 뭐 이런 근데 이게 이 정도면 더 절대적으로 더 밀리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돈 푼다 그러면 더 약해져야 되긴 하는데 돈 푼다 하는데. 하면 더 약해져야 되는 거 네. 아니야? 근데 돈 풀어서 경기가 좋아지면 강해질 수도 그쵸, 있어 그쵸. 뭐 그렇게까지도 예. 갖다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달러하고 우리 원화 간의 재정 환율은 호주 달러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한 2015년 이후 지금까지는 보면은 거의 모든 재정 환율이 큰 그림으로 보시면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네, 네. 유로든 위안이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환율이 우리만 위에 출렁출렁거리는 게 아니고 같이 간다. 그냥 네.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러플리 지금 뭐 한 795원 어라운드네요. 뭐 그런 상황인데 정도? 800원 네, 근처. 네, 네. 1호주 달러가 한 800원 정도.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더 미끄러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조금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호주 주가지수 보세요. 그동안 올랐다 하는데도 딱 금융위기 때 고점에 와서 버둥거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참 우리 이 세월 앞서 연준과 유로존이 양적 완화니 뭐 LTR론이 어쩌니 해서 돈 풀었던 그걸 갖다가 표를 갖다 보면서 어마무시한 그 규모에 금액에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세계 증시가 미국 제외하고는 아직도 이때를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참. 네, 네.
그러니 그 돈 다 어디 갔나 싶은 거예요. 그 돈 다 어디 갔나. 옛날에 무슨 소형 자동차는 뭐 차 그 기름 안 넣고 기름 냄새만 맡아도 뭐 하다 못해 저기 차량까지는 그냥 굴러간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 정도 돈 풀렸으면은 돈 냄새만 맡았어도 2008년 고점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에 갔더니만 이번 11월 달에 내놓은 그 저기 자료에서 참 좋은 그림들이 많아가지고 이른바 통화정책에 대한 뭐 일종의 그거죠. 설명 비슷한 그런 자료인데 그 그림들이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빨간색의 서비스 지수, 그 다음에 요 곤색, 파란색의 매뉴팩처링. 근데 요 이제 뉴 엑스포트 오더, 신규 수출 주문 뭐 요런 거. 요런 거. 그다고 요 ISM도 마이너스 50을 하회했지만도 요 살짝 올라가는 지금 요 부분에 그러면 시장이 주목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굉장히 델리킷하고 굉장히 앞서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턴어라운드에 접어든 거 아니야? 우리 다 경기 몇 년 동안 경기 나쁘다 소리 했는데 이제 그럼 바닥에서 찍고 돌면은 주가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전쟁 자체는 부담스러운 거 맞아요. 네. 미국이 중국에다가 때리는 관세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그동안에 이 정도 레벨이었다가 예? 이 밑에서 놀다가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고 지금 15일 날은 12월에 가면 이만큼 더 올리겠다고 돼 있는데 25%까지 그건 가봐야 되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 같이 미국에 똑같이 이렇게 대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고 이건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분명합니다. 관세는 부담스럽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기를 주목해야 되고 중국 관련한 자료가 많더라고요. 호주다 보니까 맞죠. 여기서 맞아요. 여기서 이제 real fixed asset 고정자산 투자 이것도 어쨌거나 살짝 도는 느낌 이거는 살짝 도는 느낌 뭐 이런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는 계속해서 좀 가라앉고 있는데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거 보시면은 결국은 그건데. 이거는 위에 보라색은 외국인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고 네. 그것도 주식 같은 대로 에쿠티 쪽으로 네. 그 다음에 파란색은 데트라고 해놨으니까 뭐랄까요 부채? 저기 이제 뭐 차입금 형식으로 들어오는 돈이겠죠 그런 거고 이 아래쪽은 중국 사람들이 나가는 돈입니다 나가는 돈인데 그래서 퉁치다 보니까 이 검은색의 이게 나오죠 그러니 결국 뭐죠? 2014, 2015, 2016 이때 중국 증시 안 좋았고 위안화가 막 휘휘하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 검은색 선 중심으로 보시면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 많았을 때 위태위태했단 얘기죠. 지금 이게 이제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중국은 네, 네. 그때는 또 위안도 불안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 그림도 좀 눈길을 끕니다. 일본도 보고 중앙은행들의 네. 중앙은행들의 밸런스 시트 규모인데요. GDP 대비 몇 퍼센트는 하는 얘기입니다. 연준하고 ECB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위에 초록색, 위에 파란색 이거는 이제 결국 국채 보유 규모인데 그래도 GDP 대비 25%, 미국 같은 경우는 20%대고 뭐 ECB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인데 25% 약간 넘었는데 이 애들은 지금 거의 GDP 규모예요. 일본은. 네, 일본은. 네. 일본 진짜 이래도 괜찮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베가 잘했다고 하는데 진짜 잘한 건지 이것도 끝을 봐야 하는 거예요. 저렇게 빚을 많이 늘려서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수익률에 거래되고 있는 본드 전 세계적으로 이게 15조 달러를 넘었다가 지금 조금 요새 줄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오르다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100으로 해서 미국, 유럽, 중국 순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싶어갖고 한번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2014년 말에 1915포인트였네요. 뭐 지금 2150 정도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수화를 한다면은 한 112 아마 지금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밑에 아마 있는 가장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름
고민을 해보니까 뭐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과연 달러나 유로 정도의 기축통화 정도의 위치가 있는 돈이 아닌 나라에서 호주 달러나 원화를 막 찍어낸다? 국채를 막 발행하고 그 발행한 국채를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이 원화를 갖다 펑펑 찍어서 사주 아 우리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예. 예. 그림을 보면은 호주도 혼자 움직이지는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같이 흐름 분위기 상 타서 예. 같이 움직임이 나타난 예. 거구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되고 네. 쭉 살펴봤던 그 그래프들에서 이제 혹시나 이 증시 최근 증시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힌트를 찾을까 싶어서 봤더니 결국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악화 일러에 있던 지표들이 조금 돈다는 거. 거기서 어떤 시장은 조금 앞서 달릴 수는 네. 있겠다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경기적인 부분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가잖아요. 예. 예. 그러데 그러니 여기서 어느 정도 미중간에 이거는 지금까지 프라이싱 됐다고 본다면은 여기서 빠그러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더 이상 뒤로 가면 안 되죠. 더 이상 뒤로 네. 가면 안 되고 서명 없어. 아 결국 중국 쟤들 말 안 듣는데 농산물 사줄지 안 사줄지 확실하게 어떤 뭐 보장 장치를 해야 되지만 그거 안 하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슬슬 나오면은 그가 아, 하겠죠. 그때는 조금 고민스럽게 고민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 이제 기술적인 이 부담, 기술적인 부담 가운데 그런데 참 자주 봅니다. 야, 이 정도 같으면 다 온 거 아니야 싶을 때 참 많이 가고요. 이 정도면 바닥 아니야 싶은데도 바닥 밑에도 바닥이 가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주식 롱 세력들은 엔조이가 되는 거죠. 엔조이가 되는 거고 지금 갖다 하방으로 노리다가 지금 아직 손절이 안 된 사람들은 정말 피마르는 네. 그 반대의 경우는 반대. 그죠?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싶어서 들어갔다가 한 번 더 그래도 버텨봐야지 물타기 또 한 번 더 이거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요 끝에 나오는 시세들이 그 반대의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참 힘든 구간은 맞습니다. 시세가 바짝바짝 나오거든요. 네. 일단은 네. 예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끝머리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은 반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짝바짝 마를 때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게 클라이막스가 될지 아니면 좀 더 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고점이 2,600이었다고 본다면 참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네. 예. 그것도 나중에 언제 한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시각도 나오거든요. 거기까지도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 다음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